샬롬, 소년부 제자 훈련 8강에 오신 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구약성경 맥의 11권의 책 중에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를 끝을 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책인 민수기를 들어갈 건데, 민수기는 내용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민수기는 두 번의 강의로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민수기를 보기 전에 출애굽기 이야기가 어디서 끝을 났는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출애굽기 이야기는 시내산에서 끝이 나고, 출애굽기 다음 이야기인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주어진 책이고, 이제 시내산에서 민수기가 시작이 돼요. 자, 한번 지도를 볼게요. 자,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요게 이제 지난번에 그린 출애굽기 지도거든요. 출애굽기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끝은 바로 여기 시내산에서 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 시내산에서. 이 시내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는 이 시내산에서 시작을 하는데, 시내산에서 언제 떠나냐면 민수기 10장 11절이 돼야지 이 시내산에서 떠나요. 그래서 이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좀 중요한 게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바로 민수기 1장에 보시면 이제 인구조사를 한번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 인구는 뭐잘 보시면 돼요. 그냥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인구조사고요. 자, 이제 민수기 2장에 보시면 진평성과 행군 순서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민수기 2장에 보시면 진평성과 행군 순서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사진을 준비를 했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게 진평성 사진이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렇게 여러분 성경학교 가면은 이렇게 하루 종일 놀다가 밤에 잘 때가 되면은 여러분이 정해진 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를 걷다가 하나님께서 딱 멈춰서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자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이제 진을 펴야 돼요. 텐트를 쳐야 되는데, 천막을 쳐야 되는데, 그 천막을 치는 걸 아무거나 아무데나 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칠지를 정해준 게 바로 진편성입니다. 어떻게 편성이 되냐면, 제일 가운데에 성막을 치고요. 그 성막의 동쪽에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이제 천막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의 왼쪽에, 서쪽에 베냐민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천막을 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성전의 북쪽에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천막을 치고, 그리고 이 성전의 남쪽에 갓, 시몬, 루벤 지파가 천막을 치고 자고 쉬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가자 할 때까지. 그게 이 바로 진편성이란 내용이에요. 한번 이 그림이랑 비교하면서 민수기 2장을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행군 순서라는 게 나오거든요. 행군 순서는 이 그림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냥 줄 서서 이동하는 건데, 어떻게 줄을 서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 가자 하자고 우 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가자, 불 기둥으로 이동하자 이렇게 하면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줄을 맞춰서 이동을 했다라는 그런 겁니다. 어떻게 줄을 맞추냐면, 제일 앞에 언약궤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그 뒤에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성막 물품을 들고 레위 지파 중에 게르솜, 므라리 지파가 이동을 합니다. 성막 물품은 뭐냐면, 성막을 이렇게 이동을 할때 그냥 이렇게 들고 이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성막을 분해를 해서 재료를 들고 이동을 하는 겁니다. 게르솜 므라리 지파는 어떤 재료를 들고 가냐면, 성막을 세웠던 재료, 성막을 세웠던 기둥, 뭐 고리, 그리고 뭐 천, 성막을 좌우로 덮고 이렇게 지붕 쳤던 천, 이런 거를 들고 가는 지파가 게르솜 므라리 지파거든요. 이 게르솜 므라리 지파가 성막의 재료를 들고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르벤, 시므온, 갓 지파가 그 뒤를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이 성막 가구를 들고 가는데, 성막 가구가 뭐냐면 뭐 등잔대, 떡상, 분향단, 뭐 물두멍, 이렇게 이제 황금으로 되어 있는 뭐 중요한 가구들이 있어요. 그거를 들고 이제 고핫 자손이 그 뒤를 따라가고요. 그 뒤에 이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이동을 한다. 이게 행군 순서입니다. 요거를 민수기 2장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참고로 민수기 4장에 보시면 이제 뭐 고핫 자손의 의무, 게르손 자손의 의무, 므라리 자손의 의무가 적혀 있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고핫 자손은 성막 안에 있는 황금 가구들을 들고 가는 거고, 게르손 므라리는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 기둥, 뭐 천, 이런 거를 들고 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5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뭐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10장에 보시면 10장부터 이동이 시작이 됩니다. 이동은 이제 또 다시 지도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지도를 보시면서 이제 민수기 10장부터 이제 이동이 시작이 되거든요. 자,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이동을 시작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시작하는데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이 디베라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디베라, 여기에 있는 디베라로 이동을 해요. 자,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 디베라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디베라 사건입니다. 이 디베라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냐면 조금 더 위인 기브롯 핫다아와로 갑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짜주신 메뉴판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급식 메뉴판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급식이 이렇게 주어지면 한 달인가 일주일 정도 이렇게 뭐가 나온다 이런 표가 붙잖아요. 오늘 반찬은 뭐 내일 반찬은 뭐 이런 건데 하나님께 주시는 방식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만나는 많이 나오는데 왜 메추라기가 안 나오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고기 내달라고 데모하고 따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세요. 이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워서 먹는데 입에 넣는 순간 하나님께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기브롯 핫다아와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기브롯 핫다아와 사건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하세롯으로 이동을 합니다. 하세롯으로 이동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비방하거든요. 너 잘못했다. 내가 보기에는 넌 혼나야 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의 편을 들어주고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리게 하는 사건이 바로 이 하세롯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수기 13장의 내용으로 넘어가면 이곳으로 좀 멀리 이동을 해요. 여기 바란 광야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바란 광야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요. 가나안은 여기거든요. 가나안은 여기인데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갑니다. 그리고 정탐을 하고 돌아와요. 12명이 돌아와서 어떤 결과가 나냐면 12명 다 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습니다. 얼른 갑시다. 이게 아니라 두 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땅은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갑시다라고 하고 나머지 10명은 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우리 가면 못 이겨. 절대로 못 이겨. 쟤들은 덩치도 너무 크고 무기도 좋아. 이렇게 말하면서 가나안에 가기를 거부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0명의 사람들이 가나안은 너무 강하다 이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이 10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 가나안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10명의 정탐꾼에게 분노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간 이 지역을 헤맵니다, 여러분. 그리고 38년이 지나서 다시 바란 광야로 돌아오거든요. 38년간 헤매는 이 지역의 이름은 가데스 바네아고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민수기 13장에서 20장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38년간 헤맵니다. 그리고 이 38년간 헤매는 동안 아까 말했던 여호수아와 모세 그리고 갈렙을 제외한 모든 남자를 죽이는데 어떤 기준으로 죽이냐면 여기 바란 광야에서 정탐을 처음에 12명 보냈잖아요. 그 12명 보냈을 때에 그때의 기준으로 21세 이상인 남자들은 이 38년 동안 방황하면서 다 죽고 지금 다시 바란 광야에 돌아왔을 때 처음에 정탐했을 때 21세 이상의 사람은 3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이제 다시 가나안을 향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민수기에 더 뒷이야기를 다루려고 하고요. 오늘은 민수기 20장까지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자, 이제 이번 강의의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숙제는 오늘 배운 지도를 그림이 됩니다. 대신에 출애굽기부터 지금까지의 지도를 다 같이 그려주십시오.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지도를 다 같이 그려주시면 이번 숙제는 완료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민수기 마무리하는 강의에서 뵙고요.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 계속 잘 따라와 주시기를 응원합니다. 9강에서 뵙겠습니다. 9강에서 봬요.